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차수 줄 박준규입니다. 마치 피사의 탑처럼 약간 이상한 친구가 왔어요. 일단 전체적인 외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뭔가 이상하죠? 화물차 치고는 너무 과도한 마이너스 튜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야, 이 뭐냐 이거. 오랜만에 볼, 이 오랜만에 맛보는 이 즐거움이야말로 박준규에겐 굉장히 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군데군데 배추도, 야 이거 오늘 컬렉션이 예술인데, 배추도사 무도사이죠. 배추줄기가, 무줄기가 군데군데 상기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되게 엽기적이에요. 야, 이건 또 뭐냐. 야, 야, 이 가정집에서 혹은 문에서 우리가 도우 쪽 문 쪽에다가 배치시키는 경첩이 차량 안에 배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정말 가공스럽고 놀랍고 신기한 이 포터. 아우, 여러분들, 이 중고차 수출 박준규 채널 아니면 여러분들은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쭉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우, 야, 이 놀라워라. 아이, 신기하다. 자, 쭉 보도록 할게요. 이 타이어가, 여러분들, 이 타이어가 지금 범상치 않은 게 뭐냐면, 야, 이렇게 쭉쭉 눈바닥처럼 갈라진 이런 타이어들은 보통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잃어갈 수 있는, 아사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하고 일촉즉발의 상태인 거예요. 왜냐? 이미 수분기관 유지분이 다 빠져가지고 타이어가 언제 크랙으로 인해서 뻥 파스가 날지, 즉 뻥 터질지 모르는 그런 보고 배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야, 이 부식 오랜만에 맛보는 이거 뉴포터의 이 맛 좋은 부식을 보아라. 나이 눈이 오늘 매우 많이 호강을 하는구나. 자,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차량은 아직 판매가 안 된 차량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상 있는 부분만 살짝 보다가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이 보십시오 지금. 야, 이 도어에도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가지고 차주분께서 또 지혜를 발휘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일자 드라이버를 왜 여기다가 갖다가 장착을 해놨냐. 그렇죠, 대충 눈치 빠른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벌써 아셨겠지만, 이 나사를 빼는 순간 유리가 압으로 수직낙하합니다 얘가. 아, 정말로요. 그 좌우전에 차주분께서 임기응변으로 녹색 테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거치를 시켜 놓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형태가 매우 외관에서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극혐이기 때문에, 극도로 혐오스럽기 때문에 차주분께서 이런 식으로 일자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유리창을 고정해 놨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야, 이거는 참고로 제가 산 차량은 아니고, 여러분들, 저는 이런 차 사는 거를 굉장히 즐겨 하지 않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직장 동료분께서 사오신 건데, 아, 일단 전화번호를 가리고 맞은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그 형태가 매우. 아이, 잠깐만. 아, 야, 웃기다. 아, 저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일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차들은 폐차장이 아니면 여러분들 진짜 못 봐요. 이렇게 라이트가 없어지고 군데군데 이렇게 피스를 박아놓은 이런 일반적인 차량들을 여러분들이 과연 어디 가서 볼 수 있을까요? 물론 폐차장에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폐차장은 이미 차의 수명을 다한 곳이잖아요. 더 이상 기동을 원치 않는 곳이잖아요. 기동을 허용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물론 폐차장에서 캐치해 가지고 수출로 보내는 그런 또 방법도 있긴 한데, 우리가 원천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곳에 입고되는 차량들이야말로 진짜 해외로 다시 수출 가는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야, 이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라이트가 다, 예, 안녕하세요. 예, 라이트. 아, 예,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예. 예.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다 파손이 돼가지고,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극명히 약간 혐오스러운 그런 상태이다. 뭐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자, 이 뒷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오랜 세월의 빗바람을 그대로 이 휀다에서 다 받아먹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세월의 흔적이 너무, 너무, 야, 이 뭐냐. 야, 이 부실과 이 흙과 철판의 이 혼연일체, 야, 이 삼일체의 모습이 바로 이런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좀 처참하긴 하네요. 야, 이게 가동이, 이게 기동이 되나, 근데? 이미, 아, 살짝 붙었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운행하고 본 건가? 번호판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운행을 한 거 같기는 한데, 야, 이거 굉장히 신비롭네, 볼수록. 자, 일단 보시게 되면, 우리가 외제차에서나 볼 수 있었던 불법한 그런 마이너스 튜닝이 지금 과도하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형태야말로 정상적인 차는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볼 수 있겠죠. 반대편과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뭐 거의 사람으로 따지자면 좀비 수준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쪽도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은 아니에요. 이쪽도 약간 좀 쇼바가 주저앉은 것 같은데요. 사실 화물차라 그러면 정상적으로 한 이 정도?
이 정도, 한 이 정도까지는 치아 떠줘야 그래도 어떤 공사장이나 요철이 심한 곳으로 이 차량을 이동시킬 수가 있는데, 요 정도로 휀다가 붙어 있고 접지되어 있는 건, 아, 사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태는, 수출로서의 가치가 있긴 하지만, 국내에서 운행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무리수가 있는, 여러분들 설사 이런 차를 수리했다 그래도 연식이 노래되고 노후된 차량들은 가급적이면 수출을 통해서 판매를 하시고요, 국내에 거래하지 마세요. 차 파신 분이 맨날 전화와요. 뭐가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전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자, 다행히 하부 부식은 없네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아, 방금 전에 그 어떤 분이, 아, 가셨구나. 아, 다른 분이 제가 촬영을 하다가 제가 촬영을 하다가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극도로 민망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상한 소리 했었는데, 자, 이 밑에 보게 되면은 지금 저 야수의 배설물이, 아, 야, 지금 얘들아 여기다 끈 좀 싸고 가지마. 이 야수, 야생 야수의 지금 배설물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냄새가 잘 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좀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 요런 것들이 정말 인간적이다. 여러분들, 중고차 상사에 입고된 차량들, 혹은 중고차 상사에 입고된 차량, 혹은 신차에서 이런 인간적인 삶의 냄새를 우리가 맡을 수는 없는 거죠. 자, 이 차량 용도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진흙밭을 미친 듯이 달려다니면서 온갖 다 진흙으로 산 게 있어요. 그렇죠? 다 진흙입니다. 그렇죠? 저 뒤에도 다 진흙이에요. 온갖 진흙탕을 미친 듯이 왕래하면서 이 배추 포기를 나른 이 차량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일꾼이었다. 개인의 이름이 포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포터가 일꾼이죠, 집 나르는 거. 자, 군데군데 외관에 이런 식으로 피스도 받고, 사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정상적인 차에서는 볼 수 없는 굉장히 진기하고 명기한 장면입니다. 아니, 누가 어떤 강심장이 자기 차에다 이렇게 피스를 쇠판에다 박아놓을 수가 있나요?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야, 역시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 중고차 수출 박중기의 매력은 뭐니 해도 이런 정상적이지 못한 차에서 느낄 수 있는 이 카타르시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야, 자, 이 창문이, 아, 지금 얘가 이쪽에 라이트랑 이쪽 휀다에 간섭이 일어나면서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네. 이게 제대로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요쪽까지 팍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네. 아, 약간 안타깝다. 아, 야, 이거 한 20-30만 원이면 고칠 것 같지 않나요? 이거 뭐, 우리 저 정비 전문가 분 계시니까 제 채널에 정비하시는 분들을 저한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이것저것 다양한 해박한 지식들을 제 댓글이 아닌 손수 저에게 문자와 카톡으로 항상 정보를 주시는 분들 진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상대적으로 또 안쪽에는 말끔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야, 신기하다. 이게 이쯤 되면 뒤텐다가 이쯤 되고 이제 사이드 발판 쪽에 이쯤 부식이 올라오면 사실 문 쪽에도 어느 정도 부식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문 쪽은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이래서 이 부식은 복불복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부식이 여기 났어. 그럼 여기 안 난다는 법 없고, 예를 들어서 여기 부식이 없어. 그렇다고 문짝에 부식이 안 날 법, 그런 것들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그냥 뽑기예요, 뽑기. 아니, 국산차가 어딨어. 저 평준화가 다 뽑기지. 아이고, 아, 야, 씨. 아, 잠깐, 이거 흥분되는데, 갑자기. 아, 잠시만요. 아,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야, 전화통 바꾸시나. 아, 지금 너무 흥분해가지고. 아, 잠시만요. 전화통 바꾸지 않을게요.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예, 그거는 수출되지 않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아, 요 대화는 굳이, 제가 이 대화는 굳이, 제가 편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아니, 나 편집 때문에 너무 귀찮아 죽겠어. 일반적으로 영상 하나당 보통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해야 될 게 영상으로 커팅을 날리게 되면 2시간씩 걸려요. 어우, 죽겠어. 여러분, 요즘에 화성식도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이 칼을 왜 비춰드리냐면,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보면 날가 빠지고 해진 그 쇠들 있죠. 쇠를 가지고 재가공하고 다시 광택을 내가지고 마치 새 것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는데, 와, 놀랍고 경이롭더라고요. 자, 이거 그런 분들한테 드리면 이 칼 이거 새 거 됩니다, 진짜로요. 이 노식 없이, 노식이란다, 이 부식 같은 건 싹 없어지고 마치 새 칼처럼 그렇게 변합니다.
근데 이런 차들은 그런 분들한테 맡기면 새칼로 안 변하나? 우리 국내에 정말 날고 기른다는 저 1급 공업사 장인들께서는 요 차량을 복원하실 때 정말 완벽하게 새 차처럼 복원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리스토어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 차량을 가지고 정말 완벽하게 출고 때 모습 거의 그대로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이걸?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저 안에도 부식으로 해놔가지고 원래 이게 철판이 이 두 개가 이렇게 안녕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라 이 안쪽 있죠. 이 안쪽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두 개가 합쳐져야 되는 형상인데 좀 흉물스럽게 약간 흉물스럽네요. 자, 이 뒤에는 공간이 없죠? 이렇게 공간이 없는 거는 일반 캡, 그리고 뒤에 공간이 있는 거는 이제 슈퍼캡이라고 현대에서는 명명을 하더라고요. 자, 고리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죠. 일곱 개의 고리를 가진 일반 캡, 전형적인 일반 캡 차량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여기 고리가 일곱 개만 달려있다. 여기 일반 캡인데 고리가 일곱 개다. 그러면은 그거는 초장축이 아니라 장축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크게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이 뭐 이런 포토 살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어디서 아는 척 하고 싶다 그러면 야, 이 멍충구리야, 고리가 8개 일반 캡이면 초장축이고 슈퍼캡의 고리가 7개면은 초장축이야? 이런 식으로 아는 정도만, 아는 척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데군데 약간 안타까워. 아, 나 보다 보니까 또 측은시심이 느껴지네.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균형을 잃어가지고 한쪽 다리가 약간 이상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면으로 딱 봤을 때도 마치 피사의 탑처럼 내가 고기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포토네요. 아우, 여하튼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 어땠나요? 잠깐 우리가 웃음을 약간 저 미소를 감지었지만 아,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굉장히 슬픈 상황이에요. 이 친구는 얼마나 지금 괴롭겠습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무릎에 관절염이 있는 거야. 골다공증이 생긴 거예요. 자, 이런 친구 수리가 잘 돼가지고요, 이 제가 봤을 때 몽골 아니면 뭐 중앙아시아 쪽으로 나가가지고 신나게 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 친구가 좋은 곳으로 가가지고요 자신의 관절염도 치료하고 이것저것 육체에 담긴 여러가지 손상을 말끔히 복원시켜서 미친듯이 10년 20년 더 운행이 되었으면 좋겠답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항상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좋은 사람으로 기억남고 싶은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 중고차 수출 박준기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